게스트하우스를 좋아해서 자주 가보면은 다인실이 많은 게스트하우스는 저렇게 많이 분리를 하세요. 그래야 저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니까. 부엌만 이제 받쳐주면 네. 아침에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좀 먹기 용이하게. 근데 저게 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빈 공간을 버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. 네네네. 뭐 민박집 빵이네. 전자레인지, 토스트기, 공용 정수기 있고. 아니 이 빈 뭔가요. 와. 야 여기 또 돌고래 대권이네. 아침에 토스트 이렇게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돌고래 튀어오르는 거 보고 어, 난 빵이 튀어오를 줄 알았는데 돌고래가 튀어오르네. 낭만에 잠겼다가. 야 근데 무엇보다 알차다 알차. 있을 게 다 있다 다 있어. 예쁘면서. 바로 영업할 수 있고. 이 정도 사이즈는 두 분이서 운영을 해도 힘이 들 관리가 되죠. 관리가 되죠. 우리 의뢰인분이 주거랑 이 민박집은 확실하게 분리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게스트랑 호스트가 좀 분리되어 있는 집이면 네. 완전히 분리됐잖아요. 누가 봐도 네. 그냥 1층은 거주, 2층은 영업장 확실하게 분리가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계화를 딱 원하셨잖아요. 아, 네. 10명, 11명, 12명이 그렇죠, 모일 수 그렇죠, 있고 그렇죠. 네.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옷을 포함 들어보셨죠? 네. 대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대방어. 방어 축제가 매년 열린다는 거예요. 맛있겠네요. 오, 할 게 엄청 많아. 고래? 그래서 안 끌어놨나? 어. 자, 이 아름다운 낭만과 코지함과 또 이 집 같은 집이 공존하는 이 공간 여기는 가격이 그래서 얼마인가요? 비쌀 것 같아요. 여기는 가격이 5억 3천. 5억 3천. 너무 착해요. 5억 3천? 5억 3천. 5억. 자, 뭐 인테리어 바꾸고 싶어요? 네. 네. 남는 예산으로 바꾸시면 돼요. 네, 여기 좀 더 들어보세요. 더 들어보세요. 5억 3천 묻고 네. 4억 9천 묵가. 뭐야? 왜요? 왜요? 왜?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 집주인분이 이 1층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빼주시겠다고. 아 정말요? 어머! 4억 9천까지. 4억 너무 합리적인데? 자, 6억대 아니고 5억대 아니고 4억대 들어갔어요 지금. 4천만을 빼주시겠대. 정말요? 네. 4억 9천. 4억 9천. 돌고래 이거 언제 이거 정말. 어 어떻게 아직도 뛰고 있네 저래. 바쁘네. 미치겠네 미치겠네 정말. 4억 9천! 와 진짜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죠.